네네. 아, 저 빨리 앉으실게요. 앉으실게요. 앉았다. 네, 그럼 저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이제는요, 스캔스 인간지게 당신의 아이돌로 소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부터. 네. 빨간 머리 친구부터. 빨간 머리. 자신을 빨간 마음껏 머리. 개성 있게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사기캐 인어공주 사기. 서연입니다. 사기꾼. 인어공주 혹시 합의, 합의 된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막내 백지연입니다. 안녕. 막딩이래요.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음색 깡패 규리입니다. 깡패요. 깡패. 그냥 깡패. 맨날 그냥 깡패를.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자몽 유정 망영입니다. 자몽이가 유정이래. 나인의 캡틴과 행전 행복전도사를 맡고 있는 세루입니다. 행전 행복하게 전도.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나 뭐야? 뭘까요? 나가세요. 지원입니다. 너 매건이 지원이야. 비매품 비주얼 메인 보컬 비매품입니다. 비매품 내가 지어줬어.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분위기 노지선입니다. 분위기? 어, 처음 들어봤어. 언제 만들어왔어? 가쁜 라디오 하다가 준비했네? 가쁜 노지선. 네. 갑자기 나 분위기 안녕하세요, 저는 싹시 다현이에요. 똑바로 앉아야지. 예의 없게 하냐. 어깨 띄워. 부산에 예의 없게 하냐. 자, 너 해. 아, 네. 땡이.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뭐더라? 아, 에너자이저 채용. 뭐더라? 프로미스 나인의 뭐더라? 뭐더라? 뭐더라 채용입니다. 비타민이라고. 저희가 여기 오늘 어디지 한번 말해볼까요? 바로바로 코인노래방! 저희 브이라이브 코인노래방 처음이잖아요, 오늘. 네. 맞아, 맞아. 완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같은데. 사장님 안 계신데 저희 그냥 잘 놀다 가면 되는 거죠? 과정이야. 오늘 코인 노래방을 통해서 우리 프로미스 나인이 얼마나 잘 노는지 우리 전에도 맞아요. 약간 신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또 즐기기도 하고 한번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켜봐줘요. 네. 멤버들 준비됐나요? 네! 근데 우리 다 같이 노래방 간 적 있었나요? 언제 갔어? 없죠. 우리 없어. 나 있어. 깜짝아. 깜짝아. 크리스마스 때. 언제? 기억 안 나? 언제? 기억 안 나. 갑자기 몇 명 갔었어? 나 그 마이크를 차고 있으니까 작게 말해도 잘 들리거든. 죄송해요. 나 몰라. 나랑 지원 언니랑 너? 하영 언니랑 지선이. 지선 언니. 이렇게 네 명이서 코인 노래방 갔었어. 나도 있어. 맞다, 코인 노래방. 내가 매건이랑 빠진. 아, 우리 오빠랑 같이. 아, 매건 오빠랑 넷이 갔어. 지원 언니 오빠가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보다 잘하셔가지고 저 약간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 집안 내력이. 집안 내력인가. 역시 비매품. 오빠도 메인 보컬이시더라고. 진짠 줄 알아 우리 오빠. 근데 이 노래방은 우리 맨날 갔던 노래방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이거 막 불도 들어오고. 오. 이거 누구 담당? 오. 누구 담당? 우와, 예쁘다. 몰라? 자, 너 이거 담당해. 자, 태기 일로 와. 이거 너 거야. 아, 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근데 여기 뭐가 있는데. 뭐야? 네. 뭐가 있습니다. 미션, 미션이요. 코인 노래방 미션. 미션. 자, 읽어볼게요. 네. 자. 음악 듣는 재미, 무대 보는 재미, 거기에 얼굴 보는 재미까지 가는 곳곳 즐거움을 선사하는 아홉 소녀 프로미스 나인의 코인 노래방 방문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네, 네. 우리 프로미들은 노래방에서 어떻게 놀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펀하게 놀 준비 됐나요? 네! 자, 신나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활동 중인 펀 무대를 선보이고 싶기도 할 텐데요. 기회를 드릴게요. 단, 라이브 미션을 통과해야만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사전에 없었잖아. 사전에 없었는데? 여기 세 개의 코인이 있어요. 네. 이 세 개의 코인 총 세 번의 기회를 드릴 텐데요. 우와,
노래방 점수 100점을 얻어야만 무대를 하는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혹시 100점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 없어. 저는 100점이 나온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엄청 어릴 때. 나는 매일 가는데? 그거 어리잖아. 어? 아, 나 중학생 때 몽환의 숲으로 100점 받은 적 있어요. 몽환의 숲! 자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코인 노래방 네, 이용 규칙이 있어요. 아 왜? 무인이잖아. 근데 규칙이 있어요. 무인이니까. 코인 3개를 사용해 여러분들의 애창곡 3곡을 들려주세요. 도전 점수는 100점입니다. 우리 프로미스 나인에게 100점이야 뭐 척하면 척 아니겠어요? 100점? 그럼 행운을 커! 라고 합니다. 얄미워요. 얄미워요? 안 되는데? 100점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아 약간 그냥 근데 팁이 있어요. 맞아? 지르면 돼. 크게? 소리 크게. 악 지르면 돼. 그 뭐지? 저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부르다가 100점 받은 적 있어요. 대단하다. 김경호 선배님 거 불러야 근데? 잘해봐! 비슷한 거 같아. 다행히 사는? 잘한다. 저는 대박. 알리 선배님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지우개. 지우개 가로. 언니들. 홈코너 해본 적 있다. 나 완전 솔직히 홈코너가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나는 하고 있어. 지현이 노래방에서 좀 살았네. 나 좀 많이 살았어. 인싸야 인싸. 친구들이랑 지금 댓글을 살짝 읽어보자면 팬분들이 난리가 나셨어요. 난리가 났어. 애들이 진짜 놀러왔다. 오늘 완전 저희 근데 진짜 놀러왔어. 네, 그 지금 텐션이 너무 지금 이 세상 높아? 텐션이 아니다. 텐션이다. 그리고 서현이 목소리가 너무 크다. 매봉이 바닥에 발 닿나요? 닿는데요? 왜 그래요? 신나게 놀면 되는 거야. 여러분 목소리만 크면 100점이래요. 목소리만 크게 합시다. 저희 레드 달리아님이 100점은 그냥 운이래요. 맞아요. 맞아. 이거 오늘 우리의 운을 테스트해보는 걸로. 좋아. 나 오늘 운 조금 좋아. 진짜? 조금 좋아? 왜? 나도. 왜? 몰라 그냥 좋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 오케이. 나도. 그 레고. 느낌 알지? 느낌. 그래도 기회가 세 번이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도전해보자. 빨리 도전부터 해볼까? 도전! 제가 그러면은 이 동전 놓고 올게요. 코인. 오케이. 코인? 근데 한국에 300원이야. 너무 비싸. 아, 근데 그거 300원 아닌 아니야, 것 같아. 아니야. 동전이 엄청 너무 커. 원래 세곡에 1,000원 아니야? 3,500원이야. 하나, 맞아. 3만원 될 것 같아. 셋, 아이쿠. 소리 뭐야? 너무 좋아. 아이쿠. 하나, 둘, 셋, 짱. 지원이 저기 이렇게 해놓는 거야? 하나, 둘, 셋. 아니 여러분 우리 신곡 지금 펀으로 활동 중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브이라이브 코인 노래방에서 여기 특별 무대를 또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하지 않으면 아쉽지.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잘해야 돼 오늘. 응 100점 무조건 나와야지.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이텐션? 다 같이 하이텐션 한번 할까요? 하이파이? 좋아요. 자 하이파이. 같이 무릎 모아. 무릎 모아. 하나 둘 셋 하이텐션! 좋았어. 1라운드 먼저 혹시 도전하고 싶은 사람? 한양! 한양? 나! 그래 좋아 한양이야. 한양이 안 도할래. 그래. 오, 그래. 담당이 우리 뭐 할 거예요? 오 담당이 나 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 뭐예요? 여기 상봉사 해주면 돼. 오늘 노래방 한다 그래가지고 여름 노래 약간 준비했구나. 뜨거운 노래 이런 역시 거. 준비성 철저해요. 그 노래 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뭔지 알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모르면은 오케이.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좀 무슨 춤이죠? 잘 모르겠어요. 이거 댓글 한번 봐주세요. 한번 해줘.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 Fun! 펀이래요. 펀이래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이랬다. 이거 약간 옛날 우리 엄마 아빠가 추던 춤이야. 우리 할머니 관광춤 같은데. 자 그러면은 곡은 바로 Touch my. 빠래! 왜 저래! 진짜 웃겨. 빠래! 더 오래 해야 돼. 내게 기대되는데 왜 선곡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노래요? 네. 이 노래는 저희가 하트 많이 받으려고. 많이 받으려고. 네, 이 상봉님이. 상봉님이. 상봉님이 1라운드 정수는 신경 쓰지 말고. 불러보자고. 불러보자. 잘못 들었어. 이 선곡이라 들었어. 이 상봉님. 그러면 1라운드니까 우리 다 같이 즐겨볼까요? 좋아요. 레고. 자, 그러면 가자!
지금 팬분들이 너무 어려운 노래라고 다들 맞아. 팬분들도 긴장하고 계시는데 지연이 벌써 노래 괜찮아요 저희 매번 즐겨 Enjoy 자 그러면은 노래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신나 자 아. 하나 둘 셋 출전!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미치겠다 자 그 후렴에 다 같이 불러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랩밤하고 싶었구나 우리 백언니 지금 제가 해드릴게요 아 진짜 코린이를 코인 노래방 장인 홍코노 장인씨 홍코노 경험 많은 지연이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퍼스먼 발의 노래 팟빵이 이마 깠으니까 두성 쓰자 오케이 두성으로 한다고 두성 가자 퍼스먼 발의 희철쌤처럼 불러줘 희철쌤처럼 마이크 여기 알죠? 퍼스먼 발의 조금씩 파르타 아 어떡해 이렇게 신나면 안 되는데 지연아 농담 하는 거 아니지? 가자 레고 섹시하게 해야 돼
저는 이런 이렇게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멤버들이 최고예요. 맞아. 지금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나? 지금 너무 잘한다고. 아, 오늘 새로 만든 부장님 패스 난다. 네, 지금 박 부장님 텐션이 지금 너무 좋다고. 내가 부른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저 목이 나갔어요. 벌써 힘들어. 저 댓글에서 우리 애 물 좀 주라고.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도 너무 잘 될 것 같아. 목이 너무 갔어요. 하가는 왜 안 줘? 하가 줘야지. 우리 하가. 고마워. 아, 지금 텐션이 난리가 났다고. 근데 뒤 귀 호강한다고. 너무 짜다. 너무 짜다, 진짜. 너무 짜, 점수가. 터치 맞다. 발을 못했네. 아니 오늘 지원 언니 네? 고음 지른 거 너무 멋있다. 그니까 맞아. 칭찬 안 해드리고 칭찬 정하지 말자. 그래? 못했어 100억. 아. 아니 힘들었어 좀.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시작할 때 한국 취소해가지고 코인 기회를 한번 날렸어. 원래 연습 게임, 연습 게임 몰라요? 연습게임. 잠깐만 연습 그러면 내 돈으로 하자. 그래. 돈 있어? 없어 없어. 아 이거 여기서 뗄까? 아, 대표님, 그래서 대표로 한 명이 애교나 개인기 같은 걸로 리셋을 그러면 저희 또 매건이가 있죠. 떠오르는 매건이가 아니, 저는 요즘에 그 이하이 선배님의 그 노래를 너무 성대문을 잘한, 아 모창을 잘하는 거예요. 아, 한번 그걸 한번 좋아요. 좋아한다. 짧게 굵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봐요? 턱턱 누구 와서 턱턱 누구 와서 와 진짜 없앨 것만 같아요 누가. 기계가 이상한 게 확실하대요. 와 진짜요? 네 오늘 낙고가 쏜다. 네 어쨌든 제가 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기회 한번 얻은 건가요? 합격인가요? 아 오케이 사인 받았습니다. 예. 다음 곡 바로 갈까요? 다음 곡 갈까요? 좋아요. 다음 아, 우리 댓글 조금만 읽어도 돼요? 아,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팬분들이 지금 같이 신나셔서 우리 진정이 좀 앉을까? 아, 맞아. 왜 일어나 있는 거야? 너무 흥분했어. 왜 일어나 있는 거야? 너무 흥분했어, 그치? 아, 소연이 다크서클 아찔님, 애들 술 마셨나요? 아닙니다. 저희 지금 사실 한잔 하고 왔어요. 물 마셨어요, 저희 지금. 술 같은 물이에요. 술 같은 물? 물 같은 술? 아니야, 술 같은 물. 그래요? 물 같은 물. 다행이다. 근데 다들 76점이 말이 안 된다고 그러고 공부하는데도 표정이 얼굴이 너무 예쁜 거 아니냐. 정말요? 저희 1076점이라서 잘린 거래요. 아, 그렇죠. 이해된다, 이해된다. 앞에 1이랑 0이 잘렸구나. 응. 비호감 방송. 센스? 다음은 누가 하죠? 구수한 노래 불러달래요. 아, 구수한 노래. 구수한 노래. 오케이, 알아두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제가. 한번 불러줄게요. 와, 미안해. 괜찮은가? 괜찮을 것 같아. 헐, 뭐 할 거야? 저요? 이걸 롬세가 도와줘야 돼요. 어? 제가 도와줘야 돼요? 네, 왜냐면 롬세가 잘해요, 이 노래. 그래요? 진짜? 뭔데? 궁금하다. 아 잠깐만요 저 너무 신나게 하다가 귀걸이 빠졌어요. 네? 아 여기 내 바닥에 있다. 스타일리스트 기빠진 날이네. 여러분 형돈이와 대준이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알죠. 이게 진정한 저 세상 텐션이지. 제가 행복 전도사로서 안 좋을 때 좋은 노래로 바꿔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굉장히 좋은 노래로 한번 좋아요, 바꿔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달리자. 좋아요. 레고. 도전! 도전! 파이팅! 도전! Yo! Yo, what's up, Mia? What's up, yo? Do you want a gangster? Yeah. We are a gangster. Come on. Yeah. We are safe, John. Come on, yo. We are yeah. not dangerous. I'm not a danger. I'm not a danger, yeah. Yeah. Don't care. 듣지 마, 듣지 마. 우리 노래 듣지 마. 듣지 마. 듣지 마, 듣지 마. 안 좋을 때 듣지 마. 듣지 마. 듣지 마, 듣지 마. 오, 봐봐. 우리 노래 듣지 마. 아우, 듣지 마. Oh, yeah. 듣지 마. 아, 노래 나 안 좋네. 어디, 어디. 템포 올려주세요, 템포 올려주세요. 듣지 마. 걔네 웃고 있어. 아니. 한 번만 울고 있어, 듣지 마. 아름다운 이별 노래 듣지 마. 네가 그 노래의 주인공 같겠지만. 아니. 진짜
친구야 놈이 와 진짜 내 친구야 만나니까 듣지 마 새벽 문자 소리도 이제 듣지 마 혹시 우리 엄마 아닐까 김미영 팀장이니까 듣지 마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끝이 몰라 너 너 진짜 끝이 몰라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넌 어려 아직 어려 넌 엄청나야 돼 어제 헤어진 난도 듣지 마 네가 못나서 헤어진 것 같겠지만 아니야 아니 이게 97? 왜요? 뭐 잘못했어요? 내가 더 좋아야 된다는 거지? 난 다 알고 있어. 지금 댓글에 이게 랩이라고 보셨죠? 이게 바로 랩이니까. 이게 바로 힙합. 이게 힙합이 아니야. 넌 어려. 아직 어려. 넌 혼좀 나야 돼. 혼좀 나야 돼. 바로 이게 랩이에요. 안 들을게 얘들아. 아주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어. 왜? 나는 76점 주는데. 아니, 우리 하늘 뒤끝 나왔거든요? 하냐, 하냐, 한 번 더 도전해볼래요? 솔직히, 나. 너무 억울해? 어, 그래. 그럼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하자. 한번 갈까? 하자. 하자, 가자, 가자. 한 번 부르자. 자, 여러분. 우리 한 번 나서봅시다. 한 번 남았어요. 아, 하나? 딱 한 번? 네, 한 잘해볼게요. 마지막 기회인데 어떤 곡 할래? 우리가 한번 우리 좀 진지하게 뭐 한번 고민해보자. 노래 하고 싶은 사람 나와요. 지금 나 프롬이 나 만들. 지금 목 나간 거 같아. 만들. 제가 너 하고 싶어. 너 하고 싶어. 너무 많이 나왔어. 만들. 아니 너네도 만들. 그런 곡 없어요. 프롬이 선배님의 프롬이 신명나게 그런 곡 없. 지금 지선 언니 랩에 소질이라고 난리 나. 언니 언니 언니. 저도 알아요. 그러면 하영 언니가 Promise Wonder이라 했으니까 Promise Wonder 왜왜 이 노래 불러본 적 있어? 있어? 있어 난 있어 나 있어 있어, 있어 그, 사실 화음이 되게 많잖아요 이 노래 우리 갈까요? 잘 살려주세요 왜 이 노래 골랐어요 나경 씨? 네 아 하영 언니가 Promise Wonder이라 하길래 이게 생각이 났어요? 네 가요?
갑니다. 가자. 자, 가자. 자, 진짜 하나, 마지막이에요. 둘, 진짜. 조심하. 도전. 화이팅. 자. 아아아 아, 아. 우. 후후후. 뭐야? 내리 이리 와서 얘들 좀 봐. Come on, hey, come on. 누가 얘들 좀 말려줘. 척 섹시한 척 이쁜 척 그런 거 안 해도 날 알아보는. 아, PD님 진짜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딱 한 번만요, 진짜로. 기계가 좀 너무 낙고야. 순수 정수 애교 한번. 아까 애교 안 하고. 하나, 둘, 셋. 뭐, 뭐라고? 빨리, 저기, 애교, 애교. 여기 카메라 보고 애교. 네, 내가? 어, 아, 왜? 자, 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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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네. 빨리 하네. 한번 하겠어. 여기, 여기 가운데. 지금.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오, 너무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 우리끼리 좋아요, 우리끼리. 다시 하래. 아무것도 안 지지 마요, 아무것도. 다시 하래, 다시 하래. 한 번 더 하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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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왜 이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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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서 얘들 좀 봐. Come on, hey sister. Come on, hey brother. 누가 애들 좀 말려줘. 귀여운 척, 섹시한 척, 예쁜 척 그런 거 안 해도 널 알아보는 난 후회. Sense, manner, 말투, 표정, 행동 하나까지 섬세야. 널 알아보는 나. 알아.
날 넘을 자는 없는 건가? 역시 우리가 최고야. 94점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날,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아, 진짜 아까 웃긴 댓글 하나 더 봤어. 투샷 한 번만 치. 와, 아니 나 진짜 웃긴 댓글 하나 봤다니까요. 뭔데? 뭔데요? 이거 97점 받은 거 서수점이 안 나온 거 아니냐? 9.7인데. 아닙니다. 모든 그런 망언을 가함이. 목소리 내가 될 거잖아. 와, 이제 좀 들어가서 좀 쉴까요? 댓글 좀 볼까요? 아, 물 좀 마세요. 멤버들 여기 아프다. 소통합시다. 아, 근데 너무 재밌다. 미쳤다. 메건이 랩할 때 빅카이어 왔다는 댓글이 아, 진짜 많이 오셨다고 빅카이어 지금. 제가 모셨죠, 이 빅카이어. 아, 메건 너무 짱이다. 근데 이거 마지막 기회인데 댓글에 아, 기회 한 번 더 달래요. 맞아요. 지금 플로버들이 기계를 부수러 출발한대요, 여러분. 오케이. 플로버! 그러면 제가 플로버 대신에 푸식 이 망치로. 소리 지르는 걸 했어야 했다고. 아, 소리 지금 많이 질렀는데. 아, 지금. 눈눈님 기계. 기계가 귀가 안 좋네. 아, 인정. 기계가 오늘 귀를 안 파고 왔나? 어, 네? 아, 그러네. 아니야. 고마워. 와. 기물파손님. 기물파손. 백점은 인간적으로 어렵다고. 아, 맞아요. 어떡하죠? 아, 우리 지금 보컬라인이 총출동했는데도 지금 백점을 안 줬어요. 슬퍼요. 역시 내가 짱이군. 거기에 지금님이 난 백점 줄게. 오. 지환이 콤보님이 엥? 기회 한 번 더 달라고. 역시 플로버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면은 쟈니만 가자고. 보셨죠? 지금 댓글 이렇게 플로버 분들이 지금 다 화가 나셨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저항에 지금 저희 플로버 분들이 기계를 부수러 온다고 하는데 큰일이야. 어? 피디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피디님 9명이니까 기회 9번은 주셔야 된다고. 오. 피디님한테 9명이니까 기회를 9번은 줘야 된다고 플로버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주세요 피디님. 와, 방금 오케이라고 했어요. 진짜요? 네. 아싸. 그러면 저희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가요? 아싸, 서비스. 아싸. 서비스 30분. 그러면 이게 플로버 분들 덕분에 생긴 거니까 감사의 표시로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좋아요. 좋아요. 누구 먼저? 그러면 한 명씩 막둥이부터. 좋아요, 여기부터. 막둥이부터? 캡처 타임이요? 네. 아무나 하면 돼요. 네. 길게 긴게. 우리 플로버 덕분에 받은 기회니까. 귀여워요. 귀여운 거 맞죠? 귀여워요. 아유, 귀여워요. 오늘 내일이 하나 떨어졌어요. 아이고, 우리 건강도 귀엽네요. 아이고, 우리 건강지. 갈게요. 건강하지. 네. 내 자몽. 아, 나 섹시하게. 아, 아. 갑자기? 근데 그 내 거야. 하영 언니 거래. 귀여워요. 바로 바꾸기야? 이건 왜 올라와요? 에? 어떻게 했는데 얘는 왜 올라와? 아, 이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이렇게? 아, 혀 안 내밀어요? 나 인스타트 아, 오늘 배워왔는데 보여줄까? 나 어떻게 할까? 아, 이건가? 내가? 노라 노라 인어공주처럼 봐서 볼게요. 자라? 아차아차아차아차 이렇게. 노라 지금 이쁜 척하고 있으면 봐줘요. 아무도 안 봐줘. 노라 봐줘. 예뻐 노라. 예쁘다. 아, 내가 봐줘. 노라 예쁘다. 콩뮬라? 인어공주 같다. 인어공주. 제일 예쁘다. 노라. 콩뮬라? 콩뮬라. 엄마 세상에. 롤라 별명 하나 있어. 콩롤라.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오늘? 넥스트? 귤이. 전 귤이 깡패. 어머. 내 마음은 넌. 귀여운 이. 뭔가요? 청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그냥 언니 행복전도사처럼. 인자한 미소. 방금 배운 학. 한양 견전. 한양 섹시 담당인데. 섹시 보여줘. 어? 어. 와. 링크 한 다섯 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작. 나. 2, 3, 4, 5. 오! 넥스트다. 저는 내가 나 노래 한 소절 불러줘. 아, 그만 부르고 싶어요.
알았어. 저 3종 세트로 그 던져주세요. 제시요. 알았어. 아. 기어. 아 그럼 뭐 3. 하나 둘 셋. 할아버지. 원래 캡처 타임이잖아. 클럽을 위한 거라고. 두 번째 시큼. 시큼? 아 그럼 새콤 하죠. 새콤? 어 시큼해. 어우 시큼한데? 왠지 짠. 느끼 느끼 느끼. 느끼 느끼. 아. 코찡? 와사비 와사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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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할까요? 와사비. 언니야 그냥 섹시하세요. 밀고 있는 거. 보고 싶어. 이리도 일어나. 언니 섹시한데 약간 멋짐이를 보여줘요. 섹시 멋지. 큐리 섹시. 아, 또 저거에. 하지만 맨날 똑같아. 새로운 아니야, 거 해줘, 새로운 거. 색다른 거 해줘. 뭐, 나 색다른 거 해. 구수하게. 구수하게. 구수하게? 구수하게 갈까요? 밥 먹었어, 이러면서. 블러버들 밥, 아니, 나 아니래. 아, 그럼 전 깔끔하게 갈까요? 아, 아니요, 랩해주세요. 난 항상 너만 샤프리. 아, 나 진짜 처음 봐. 아무도 말 안 해줘? 아니 근데 지금 아니 챙이는 알아서 잘하니까 그러면 워낙에 알아서 챙리 저 베스트 스트로 우아하게 가자. 네. 지선아 받아가는 거야. 아니 언니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다리 내려주세요. 얼른 하고 갈게. 기다려봐. 저 우아하게 갈게요. 응. 어 귀엽다. 우아 아름다움을 갖고 싶나요? 아름다움을 갖고 싶나요? 내가 바로 챙리 저 베스트. 아, oh, gorgeous. 와, 진짜. 아, 분위기? 와, 진짜 느낌. 아, 예. 잠시만. 아, 지금 뭐야, 이거? 네? 어, 네? 응, 너, 모자이크. 아, 네. 플러머들 놀라셨죠? 어. 우리 프롬포트 떴어요. 놀라셨죠? 아, 프로미들 애교에 마음이 사르르르 펀! 애교도 받겠다. 와우!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역시 우리 피디님. 아 근데 단 미션을 통과해야만 한 곡 더 할 기회가 생깁니다. 아 또 있어요? 네, 제작진이 드리는 제시어를 보고 브이라이브를 보고 있는 팬들에게 그 제시어를 댓글로 받아주세요. 단 말을 할 수 없대요. 표정이랑 몸짓으로만 알려줘야 되나 봐요. 아 우리가 이렇게 표정이나 어렵다. 몸짓 하면은 팬분들이 플러버분들이 맞추는 거죠. 어떤 단어인지. 어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맞춰주세요. 여러분 꼭 그것도 전문이지. 메가 어디부터 할까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아 잠깐만 아직 안 받았구나. 땡땡해 땡땡 안에 들어가는 땡땡해? 단어가 뭔지 그걸 맞춰주시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잘 설명을 해야 할 텐데요. 누구부터 해볼까요? 메가 언니. 자 여러분 제셔 보셨나요? 아 나도 이거 또 잘하지. 어려운데? 좋아 자, 좋아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자 덮어주세요. 바꿀게요. 누가 먼저 하면 되나요? 여기 막내부터 할까? 괜찮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자. 땡땡해 안에. 자, 시작! 응? 저거는 뭐. 그냥 인성이 안 되는 거 아닐까? 더러운데, 언니들 앞에서. 그거는 버릇이가 없는 거. 섹시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언니 성남삼 해줘. 뭐야, 이제 나야? 펀펀해. 약속해. 뻔뻔해. 어? 나왔어요. 뻔뻔해. 와. 기물빵손님 뻔뻔해. 와. 어떻게 하셨어요? 아 대박이다. 너무 쉽게 너무 잘 맞추신다. 하나 더 해보자 그러면.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이거 예전 잘 맞추는데 다시 해보자. 이거 대본 있나요? 너무 재밌다. 한 번 더 해보자. 하나 더 없어요? 더 없어요? 그러면은 입 모양으로 제시어 주시면은. 예, 프롬프터로 당황하셨어. 당황하셨어.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역시 우리 텔레파시가 통한다니까. 오, 오, 아, 그래? 아, 너무 어려워. 오케이.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걸로. 아 이거 어려워.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단체로 가볼까요? 낙연 지금 낙연. 아 한 명씩 갈까요 그러면? 한 명씩. 오케이. 낙연 언니부터.
어, 알았으니까. 챙이. 못 맞출 것 같아.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진짜 이거 어려울 예쁜 것 같아. 척 말고 그 완전 예쁜 척. 정답. 이게 뭐야? 중경 사진. 카리브해. 뭐죠? 카리브해 뭐야? 그럼 서연이 한번 해볼까요? 땡. 네. 이건 다 줬어 저.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뭔가? 뿌염해. 좋아해. 나기 뿌염해라고. 좋아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다 비슷비슷해. 좋아해. 좋아해래.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뒤에 한번 가볼까요? 새침해. 새침해. 새침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언니의 표정 연기를. 조용해 나왔어요. 침착해 나왔어요. 침착해. 이제 규리 언니 표정 연기 한번 봐주세요. 그 따시크크님 몇 건 사진 팔라고. 도도해 나왔어. 어색해 나왔어요. 어색해. 차분해 나왔어. 겸손해 나왔어요. 겸손해. 나왔다. 나왔어. 김석현님이 얌전해. 오. 왜 이렇게 잘해? 오, 저 신에도 나왔어. 우리 진짜 플로버도 잘 맞춘다. 아싸! 나왔다, 정답! 코인 주세요! 네. 코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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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넘하게! 주세요. 주세요! 귀엽게! 주세요. 코인 받았는데 이상한 돌이 있어요. 돌? 돌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매너죠? 코인도 드리고 점수도 낮춰드릴게요. 저희가 드리는 뽑기통 안에 90점부터 60점까지 다양한 점수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어요. 잘 섞어서 뽑아주세요. 그럼 우리 클락 멤버 중에 약간 금손인 멤버. 나! 나는 일단 아니야. 나 아니야? 언니 금손이야? 나 오늘 운 최고조인데? 그래, 귤인 것 같아. 그래, 그래. 규령이 금손 맞아. 한번 규리 언니가 뽑자. 느낌 있게 가자. 귤손 금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근데 나 귤금손 적었어요? 금강손이라고? 아까 금손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와나 금손이라며 댓글에서 어디가 얌전하냐고. 그냥 근데 나 얌전해 키 그냥 얘기해봤는데 받아주기로. 이게 점수가 낮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낮게 나와야지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잠깐 왜? 오늘의 운세 한 사람 오늘 없어? 아 나 못 봤어. 못 봤어? 아 오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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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좋아. 느낌이 그거, 좋아. 그거 같다. 그 분명. 70점. 아 70점이면 뭐? 아 70점. 아, 우리 70점 지금 70점 밑으로 내려간 적 한 번도 없잖아. 이 점수만 넣으면 된다는 거잖아. 근데 69점이면 어떡해? 그러면은 언제 때돼요? 그럼 지센이 너만의 장미 부르면 돼. 오케이. 오케이. 뭐 이것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70점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좋아. 좋아. 넣어 넣나요? 준이가 넣어봐. 넣어봐. 그럼 뭐 제일 자신 있는 곡 뭐가 있지? 제일 자신 있는 곡 우리 노래 갈까? 우리 노래. 우리 노래. 우리 노래지. 우리 노래. 아, 우리 노래 점수 못 나오면 이건 진짜 좋아. 이건 진짜 안 돼. 어떻게 유리구두. 아, 일단 넣어 지원아 일단 넣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하나 둘 셋. 아 소리 좋아. 경계. 나는 소리가. 럿밤 어때? 좋아. 좋아요. 그래? 좋아. 신명나. 그러면은 럿밤 노래방에서 자기 노래 부른 적 있어요? 나 완전 있어. 나 한 번도 안 불러봤어. 나 불러봤어. 당신 불러봤는데. 아 불러봤구나. 나 불러봤는데 그 이후로 안 불러. 채영인가? 불러봤는데 진짜 힘들다. 저 하영 언니랑 유리구두 부르다가 그 술 넘어갈 뻔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 부른 적도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높고 너무 빨라가지고 소리가. 나 애창곡이야 유리구두. 유리구두는 진짜 시작합니다. 도전해 주세요. 잠깐만 제발. 우리 노래 부르기 전에 팁 줄까? 우리 Promise 나인 노래를 부를 때 팁. 최대한 상큼하게 하면 돼요. 아 나는 또 팁 있어. 최대한. 아이고 미안해. 아니 아니. 약간 되게 신나게 불러야 돼. 우리 노래. I want it. 최대한 끝을 빼야 돼. I want it. 잠깐만. 제가 그 파트 원곡자로서 내. 그 약간 뒤끝 쓰겠네. 약간 이렇게 빼도 될까? 뒤를 올려. 쓰겠네. 맞아 그거야. 저희 보컬쌤 스타일로 가도 돼요? 없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네, 보컬쌤 스타일로 가도 돼요. 없어졌어. 그러면은 그 팁을 이용해서 좋아요. 불러보시죠. 지금 내 규리 부장님 가자고. 아
길부장님 갑시다. 누릅니다. 네. 자, 여러분 또 할 사람 해요. 흔들이, 흔들이 빨리. 자, 우리나라 한번 해봐. 부족하는 분. 아, 우와. 어, 아, 아. 한입 맘속에 띵이 타임. 버튼을 눌러 지금 딱. 틱틱틱틱 짜릿함. 러브밤, 마 러브밤. 진짜 죄송한데 주작이 지금 1도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진짜 지금 리얼리즈 지금 진짜 지금 피디님들도 놀라셨다고. 주작이에요. 역시 아니야. 자기 노래는 다르다고 피디님이. 원래 노래방이게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야, 없어요. 진짜 이거 주작이에요? 진짜 주작 아니죠. 근데 살짝 주작이면 나는 아니죠.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기계 고장 아닌가? 아, 아닙니다, 여러분. 주작은 잘하는데 주작은 안 해. 저희 노래니까. 아, 맞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방송. 진심이 다타님이 기계 고장 아닌 거 인정하신다고. 감사합니다. 기계 고장 아니에요. 와, 가수, 와, 가수해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어땠어요, 멤버들? 너무 재밌었어요. 원래 노래방 서비스 한 시간 막 주는데. 맞아. 더 하고 싶다. 5분씩, 5분씩 해가지고. 너무 아쉽지 않아요, 조금? 아쉬워요. 맞아. 생각보다 아쉬워.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 맞아.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다 같이 코노에 오겠어요. 맞아요. 근데 다음에 또 오자. 맞아. 맞아. 좋아. 다음에 우리끼리 따로 같이 가자. 좋아. 맞아.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가 저희의 신곡 뻔 무대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곡은 어떤 곡인지 누가 진짜 재밌게 개성 있게 설명을 해줄까요? 네. 재밌게? 네. 진짜 네. 개성 있게? 진짜 재밌게?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재밌게. 재밌게. 이번 저희 타이틀곡 뻔은 남이 ASMR. 맘이 사르르르 땀이 주르르르 한 날에 돌아왔습니다. 비트가 8개월 만에 비트가 업템포입니다. 디스코 기반의 업템포 댄스곡이고요. 저희의 밝고 청량한 느낌을 극대화시킨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중독성이 아주 강렬한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자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재밌었어. 고마워. 최대치 재밌었어. 맞아. 최대치 재밌었어. 자, 우리 앞으로 활동 계획 들려드릴까요? 네. 저희 앞으로 활동 계획은 지금 열심히 컴백을 해서 펀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있죠. 쭉 달릴 거고 전 세계로 뻗어갈 저희 프로미스 나인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팬분들이랑도 많이 소통하면서 항상 행복한 추억 만들 수 있는 프로미스 나인 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많이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얘가 끝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저희는 이제 무대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동안 여러분은 저희의 신곡 Fun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시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네. 저희 지금 집에 가는 거 아니고 무대 준비하러 가는 거니까요. V라이브 절대 끄시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좋아요. 절대 녹화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생방이에요. 진짜 옷 갈아입을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근데 진짜 가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끝 아니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 잠시 후에 무대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프로미스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어디 가면 안 돼요? Come on, girls. Get on the floor. From this get so ready.
have some fun.
드디어 반년만에 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랫동안 저희 팬들 기다려주신 플로버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여름이 진짜 무지간 더울 거라고 하는데 저희 프로미스 나인과 함께 무더운 여름 같이 날려 보냅시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미스 나인이었습니다. 나를 뺏기 소파 학전이들은 잠깐 let it be 니가 wanna be 하나와의 나
Have some fun! 너의 색은 뭐? Yeah, yeah, yeah.